평생 남들에게 불리는 이름. 여러분은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래서인지 자녀 이름 지을 때 신중하게 짓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특별한 직업 운을 타고난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피터 그리고 데보라. 과연 어떤 직업에 잘 어울리는 이름일까요? 너무 피터는 흔한 이름. 피터는 이름 정말 흔한 이름이잖아. 어 그래요? 데보라? 글쎄 데보라가 데보라 화장품? 화장품. 비누 뭐 이런 거. 피터와 데보라 바로 돈이 들어오는 이름. CEO가 될 이름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나 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전문 네트워크 회사 엘사의 분석 결과 내가 CEO가 될 이름인가? 전 세계 남자 CEO 중에 글로벌 금융그룹 C사의 CEO도 피터, 글로벌 보험 소프트웨어 L사의 CEO도 피터, 유명 바이오 B사의 CEO도 피터. 가장 많은 이름이 바로 피터였고요. 여자 CEO의 이름은 데보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한국기업분석전문연구소에서 1000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CEO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은 영준이었습니다. 우와. 어, 그러네? 어허. 어머. 네, 우리 SM의 탁영준 대표를 비롯해서. 오뚜땡의 함영준 회장님도 유명하시고. 영준이가 많구나. 야, 그러면 진짜 CEO 모임 가면은 영준 씨 하면 막 여러 명이 돌아보겠네. 귀티나는 이름이구나. 이름에 기운이 좀 있나 봐.